이 땅에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변할 수 없고 추억으로만 남을 수 없는 격정과 환희의 6.15 통일시대, 인류사의 대정치 지진을 일으키며 밝아온 통일 새 시대의 탄생을 우리는 오늘 가슴 뜨겁게 펼쳐봅니다. 5만 년의 신비와 대고의 모습을 간직한 채 거연히 솟아 빛나는 이 나라 조정의 산 백두산. 왕국에 이어 분열의 연륜을 새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민족 비운사의 종지부를 찍으시려 천년대가 바뀌는 역사의 분기점, 음보라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어 21세기의 자주통일의 새 시대, 통일번영의 새 역사를 펼쳐주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이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사에 일찍이 없었던 민족적 대경사를 나눠오시려 백두산과 뜨거운 심장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조국통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열민족으로 남아있는 비국의 역사, 치역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분열의 역사 위에 서있는 민족의 절규이고 시대의 호소이며 해내외 모든 동포들의 피맺힌 갈망이다. 우리 장군님 깊고 깊은 가슴 속에서 분열의 오름장을 녹여버릴 용암처럼 뜨거운 열기가 서영들이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남조선 대통령 김대중의 평양 방문 초청 제의를 한없이 넓은 도량으로 대하시고 2000년 6월 평양에서 북남순회 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실 역사적인 대용단을 내리시었습니다. 실로 이것은 백두산을 그대로 닮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뜨거운 통일의지와 예지로 빛나는 사세, 온 결애를 한품에 안으시는 인덕과 도량이 나온 위대한 결단입니다. 땅에는 55년의 민족 분열의 연륜이 아픔으로 새겨지고 하늘에는 겨울의 통일 비원이 구름처럼 떠돌던 이 나라 삼천리에 통일의 희망 세차게 끌어번집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일찍이 없었던 격동의 사변이 일어날 놀라운 소식에 접한 남조선인민들은 기쁘기 한량없다, 자주정론이 자랑스러워, 백두산의 쌍무지개가 서울에 보낸 통일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격동된 흥분을 금치 못해 했습니다. 자주통일시대의 서막을 예고하는 놀라운 사변을 나눠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감사를 드리는 겨울의 마음과 마음들이 달려오는 평양.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지에 따라 민족의 역사가 뜨겁게 흐르는 2000년 6월 1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 당국자를 맞이하기 위해 영접 간부들과 함께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하는 김대중 대통령을 백호원 용빈관에서 맞이할 수 없다고, 그가 나이도 많은데다가 동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방내의지국의 예의 범절에 맞게 잘 맞이해 주어야 한다시며 몸소 비행장에 나오시어 남측 당국자를 뜨겁게 맞이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한 데 대해 우리 민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하시며 남측 당국자를 친히 백화원 용빈관으로 안내하시었습니다. 상대측의 예상은 물론 세계적인 의례 관리를 깨뜨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파격적인 영접은 내외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조선의 101개 언론사 772명과 세계 173개 언론사 503명의 기자들은 평양의 상황이 현지 시간으로 중계되는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의 대형 전광판 앞에 몰려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 당국자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는 역사적인 순간, 끓어오르는 격정 속에 울고 웃으며 폭풍 같은 박수갈채를 연방 터쳐올렸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민족적 예의가 밝으신 분,
진정으로 뜨겁게 허심탄회하게 반가워하는 것이 알알하게 속속들이 와닿는다. 만남인 순간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왜 이제껏 등을 돌려대고 있었느냐며 격동된 심정을 터쳐가는 남녘동포들. 실로 예상을 뒤엎은 영접에 비낀 경의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와 인정미는 반목과 불신으로 얼어붙은 가슴들을 순간에 다 녹이며 빈적의 피는 절대로 가를 수 없음을 뜨거운 눈물 속에 깨닫게 했습니다. 세계 통신 방송들도 파격적인 예우, 김대중에 대한 공손한 예의는 서방에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평양 순회 상봉 소식을 특별 실황으로 중계했으며 시간마다 최대의 긴급 보도로 내보냈습니다. 정녕 온 결의와 인류의 가슴 속에 상상밖의 충격과 흠모 열풍 세차게 불러일으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위인상은 사상과 리념보다 민족을 더 중시하시는 열렬한 민족의 위대한 정화입니다. 6월 14일 분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장래 문제를 호심탄회하게 상론하는 역사적인 북남 순회분들의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회담에서 북과 남이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것만큼 7천만 결의에게 조국 통일에 대한 낙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선언에는 우리 민족 1위를 공동의 이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민족 자주적으로 실현해 나갈 때 대해 천명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선언에 북과 남이 두 제도 두 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되 남쪽에서 내놓은 연합제와 우리의 나중 단계의 연방제가 뜻이 같기 때문에 당면하여 이번 선언에서는 나중 형태의 연방제 문제를 담자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북과 남 사이의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에 대해서와 상대 측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시었습니다. 선언에 담을 자주 통일 사상과 합리적인 통일 방안들을 철의 논리로 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식견과 통찰력, 탁월한 명안에 감탄하며 남측 당국자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공명정대한 주장에 지지를 표시하고 6월 15일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정류와 당류를 가리지 않는 대화도 같이 한없이 넓으신 도량과 아량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이념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을 단 한 차례의 회담으로 발표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잉태되고 평양에서 탄생한 6.15 북남공동선언. 정녕 우리 민족끼리 이념으로 관통된 북남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니정표로서 새로운 역사적 기원을 만들어낸 민족자주선언, 민족대단합선언, 통일지향선언이며 민족자주노선을 구현한 자주통일대강입니다. 하나의 핏줄로 이어진 우리 민족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감과 결의의 염원이 빗겨있는 북남공동선언은 세기의 대정치 지진인 양 온 삼천리를 격동시키고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선언의 구절구절을 자자구구 새겨가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으로 설리었습니다. 남조선의 각기각층 인민들과 정당 단체들은 결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맥박치는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를 지지 환영하는 성명과 담화들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언론들은 뜨거운 눈물 금할 수 없다. 우리의 서원 이루어지려나 반세기 분열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초석이라고 하면서 조국 통일의 진로를 밝혀준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세계 180여 개 나라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정당 단체 책임자들은 공동선언의 채택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국애족의 대영단이 나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했습니다. 온 결의를 격동시키고 온 인류를 뒤흔들어 놓은 북남공동선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출중한 정치 실력이 나온 역사의 기적, 현대 정치의 신화입니다.
5월 15일 경희하룬 장군님께서는 남측 당국자 일행의 출발을 앞두고 동포의 정 넘치는 오찬도 베풀어주시고 이번에 김 대통령과 남측 정치인들이 평양에 와서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남측 정치인들이 북남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사업에서 민족적 책임을 다하리라는 기대와 믿음도 안겨주시었습니다. 정녕 역사적인 역순의 분들의 상봉과 석별의 2박 3일간의 55시간. 그것은 자주 통일의 방향타를 쥐고 움직이시는 경희하룬 장군님의 무한대한 폭력과 애국애족의 통일 의지에 따라 북남 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온 결의에게 통일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준 연석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양 상봉의 의의를 빛나게 장식한 경희하룬 장군님의 불멸의 위인상은 김종일 충격, 김종일 예찬론, 김종일 해일, 김종일 숭배론으로 상승 기류를 일으키며 온 남력당을 매혹으로 이어진 흥분과 감동, 윈칭송의 열풍으로 달구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 통일 영도자, 북의 영도자이실 뿐 아니라 남쪽까지 포괄하는 전민족의 영수라며 경희하룬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에 매혹되었음을 스스럼 없이 토로하는 남역 동포들. 남조선 TV 방송들과 신문들은 김종일 국방위원장은 순간에 녹시 끌리는 매혹의 지도자, 이상형의 지도자라고 보도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그대로 모시어 그의 태양같이 환한 미소는 남조선 인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온 남육당을 불도가니처럼 달아오르게 한 김종일 숭배 열풍은 평양 상봉 이후 후폭풍으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경희하룬 장군님의 대화법과 함께 장군님께서 쓰시던 세간경과 입으셨던 옷차림이 널리 유행되었으며 김종일식 수표하기, 김종일식 주체필법으로 글씨를 배우는 풍조가 남육당을 휩쓸었습니다. 경희하룬 장군님에 대한 위인칭송의 격찬과 흠모 열풍은 남조선 인민들의 뜨거운 진심의 분출, 가장 진실하고 강렬한 위인 경모의 도로이며 자주 통일의 진로를 밝혀주신 애국애족의 최고 화신이신 경희하룬 장군님을 통일의 구성,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통일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절절한 소망을 그대로 확증해주는 거대한 격변입니다. 정녕 못 잊을 6월 경희하룬 장군님의 무한대한 폭력과 탁월한 영도로 역사적인 평양 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역사에 있어보지 못한 자주통일의 새 시대, 통일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으니 그 나날에 울고 웃으며 간직한 통일의 환희와 격정, 세월이 흘렀다 하여 어찌 사라지고 그날에 높이 둔 우리 민족 길이의 기치, 역풍이 분다고 어찌 내리울 수 있으랴. 결해여 우리 모두 그날에 간직한 통일의 신념, 통일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지자. 북과 남 온 결의가 손잡고 하나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음을 민족 앞에, 인류 앞에 눈시울 뜨겁게 보여준 가슴 벅찬 6.15 통일시대의 니정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따라 통일의 축포성 터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 힘차게 달려나아가자.